return to VHS without rewinding. 그 레슬링의 남경진 선수. 왜 남경진을 불렀습니까? 신장 차이는 좀 있네요. 키 차이는 좀 나지만 몸무게는 비슷하다. 비슷해요. 예. 정다운 선수는 또 실험을 하셨잖아요. 신장도 크고 힘도 있고 제가 키가 작기 때문에 잘 딱 주목드렸습니다. 내모르세요. 그래서 자 한번 실력 보자. 어떤 경기를 줄지. 시작이 크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와, 힘에서 안 밀려. 힘에서 안 밀려. 경기 시작됐습니다. 탐색전. 레슬링. 저기 그렇지 나오나. 그렇지 나오나. 그렇지. 와, 세다. 진짜 성난 황소 두 마리가 있는 것 같아 지금. 생각해 생각. 그렇죠. 네. 왜냐하면 팀 승리를 가져가겠다는 의도거든요. 승부를 거는 거죠. 네. 지금 남경진 선수를 포진을 시킨 것은 이미 여기서 동지부 찍겠다는 최능만 감독의 작전인데 이러면 남경진 선수가 넘어뜨리면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좋다, 됐어. 아까 진짜 할 말했거든요, 둘이. 그죠? 피팅을, 피팅. 가자, 하나 이기자. 가고 싶은 방향 확실하게 가요. 옳지, 옳지! 알겠습니다. 빨리 올라가고 싶다. 첫 번째 경기 때 해볼 만하다고 느껴서 오히려 조금 흥분된 상태였고 이번에는 한번 빠그려 틀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서 돌았어요. 이번엔 차분하게 한 번만 잘 보여주시면 됩니다. 화이팅! 화이팅! 정다운 선수가 나올 줄 알았어요, 저는. 그중에서 제일 강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 주장이고 4라운드에서 이기면은 게임이 끝나는 거잖아요. 게임이 끝내고 싶었어요. 그냥. 네. 깔끔하게. 재대결입니다. 재대결. 재대결. 우승 후보들끼리 1라운드부터 너무 먼저 만났는데요. 과연 여기서 격투팀이 무너질 것인지 아니면 레슬링팀이 다섯 번째 판까지 밀려날 것인지. 맞습니다. 이번 경기의 관전 포인트. 잡아 잡아. 해서 전면 그림 전다 본다더라. 힘을 못 쓰니까. 야, 보는 것만 해도 너무 재밌다. 모르세요. 그래서 자, 와 벌써 와. 자, 네 번째 대결입니다. 갑니다. 전화. 대박이다. 와, 미쳤다.
장기 화이팅! 망상에서 똑같이 모래판에 눕히겠습니다. 그때 제가 아닙니다. 아, 그때 제가 아닙니다. 다리 잡아 잡아. 다리 잡아도 안 잡았는데 허리사발 잡아. 이게 딱 잡았는데 이 느낌 잡아보면 알거든요. 잡았는데 뭘 어떻게 힘이 빡 잡아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딱 대하는 게. 삿바 꽉 잡아야 됩니다. 네, 삿바. 바다에서 하는 거랑 지금 완전 실력이 달라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형 중심 급하지 않게. 어깨 밑에 있어야 돼. 여섯. 준비! 자, 뜨깁니다! 배지기, 배지기, 배지기! 배지기, 배지기, 배지기! 양쪽, 대박이다! 잡아요, 자, 와루! 자, 시작됐습니다! 뜨깁니다! 배지기, 배지기, 배지기! 배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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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지기! 양쪽, 대박이다! 잡아요, 자, 와루! 최성원 먼저 너무 무릎 단 것 같은데? 아 양심! 아 양심 닿았다! 안 닿았어 안 닿았어 안 닿았어 안 닿았어 이거 모르겠다. 뭐죠? VAR! VAR! 자 비디오 판독을 갑니다. 비디오 비슷하게 떨어진 것 같은데 두 선수가 거의 동시에 넘어졌거든요. 네, 자, 양준혁 선수의 무릎이 먼저 닿지 않았나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해요. 네, 조승훈 선수의 왼쪽 무릎이 좀 의심이 되는데요. 오히려 해설자 두 분도 사실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데 이 경기 해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자세히 보질 못했어요. 자, 지금은 주심조차 즉시 VAR 요청을 할 정도로 아주 동시에 두 선수가 넘어졌기 때문에 VAR 비디오 판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제가 무릎이 그때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내가 먼저 갔다가 그런 것 같다고 한 5%만 믿고 있었어요. 충분히 더 위에 있다 이런 느낌 확실히 받았어요. 홍삿바의 우측 무릎이 지면에 먼저 닿아 우측 무릎이 지면에 먼저 닿아 청삿바 승입니다. 양준혁 선수가 지금 초승원 선수를 약간 들어올리면서 무게중심은 뺏었거든요. 그렇죠. 예. 일단은 여기서는 잘했죠. 예, 여기서 끝에도 한번 가보고요. 저 오른 다리를 쉽게 들은 것이 패배 요인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선수가. 이게 안 걸리고 오히려 본인이 하체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양준혁 선수가 아쉽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못 따라가요. 조성훈 선수의 저 근육, 근육 좀 보이죠? 완전 장조림 근육이거든요. 맞습니다. 쫄깃하네요. 쫄깃한 근육이죠. 재밌습니다. 추성훈 선수 대단하네요. 대단합니다. 2승으로 본선 진출을 확정하는 격투팀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번 추성훈 씨 나오신 것 같은데? 추성훈 대 조준현. 유도 선배이기 때문에 한번 붙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선 경기 봤을 때 씨름을 별로 못할 것 같았어요. 양 선수 가자. 잡바 싸움 치면 안 돼. 다리 잡아. 좋아. 잡바 싸움 치면 안 돼. 좋아. 날 잡았다. 좋아. 날 잡았다. 와. 잠깐만 안 잡. 선수.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자. 선수. 일어섭니다. 자 일어서면서 조성훈 선수 어깨를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시작됩니다. 당겼어요. 추성훈 선수가 잔뜩 힘을 집어넣었고 잡아 당기면서 돌면서 한번 느껴보고 여기서 바로 또 돌림배지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한번 버텼죠. 네, 한번 밀렸어요. 근데 그렇죠. 조준현 선수가 오른다리를 뒤로 빼면서 허점이 보였죠. 여기서 추성훈 선수가 이제 거의 풍차 돌리기 들어갔어요.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휘감아 돕니다. 모션 다시 돌림배지기 돌립니다. 두 바퀴. 대단한 전력이었습니다.
운동을 상당히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운동을 게을리 했다면 볼링배지기를 들어가면서 본인이 먼저 엉덩방아를 찔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돌려냅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었는데 모래판에서 팽이처럼 돌면서 모래가 막 파였어요. 네네네.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 수준이 높지 않다. 도마저 충분히 해볼만하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유도팀은 방심만 하지 않으면 우승이다. 한번 이겼으니까 방법이 이제 알고 이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팀이 이겨야 된다. 그게 목표죠. 다시 던져주세요. 지금 선배님 수가 다 읽혔어요. 자신 있습니다, 저. 선배님 수가 다 읽혔어요. 자신 있습니다, 저. 왜 눈을 못 쳐다봐? 막 날리지 마! 눈을 왜 못 쳐다봐? 성은 탄탄합니다. 헌드레! 그렇지! 바깥! 바깥! 탄탄합니다. 갑니다! 아, 오금당기기! 오금당기기! 오금 중에 소리 찍어놨어요, 조준현. 자, 추성은 밭다리 갈 것이다. 자, 추성은 왼배지기! 오! 팽팽합니다! 팽팽합니다! 수비가 되고 있습니다. 수비가 되고 있습니다. 팽팽합니다! 팽팽합니다! 아, 수비가 되고 있어요. 손 반대! 앞발 집어라! 앞발 집어라! 앞발 집어라! 앞발 집어라! 앞발 집어라! 앞발 집어라! 그렇지! 앞발 집어라! 앞발 집어라! 앞발 집어라!